몬스터 수학 수세기 개념 1 몬스터 구슬을 찾아라. 자, 여러분, 소풍 재미있나요?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점심시간! 맞죠? 땡! 들렸어요. 점심시간보다 더 즐거운 보물찾기 시간이랍니다. 선생님, 보물이 뭔지 궁금해요. 먹을 거였으면 좋겠다. 넌 장난감. 조용조용. 여러분이 찾을 보물은 몬스터 구슬이에요. 몬스터 구슬? 몬스터 구슬로 말하자면 구슬 안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서 구슬을 가진 자는 강한 능력을 갖게 된다는 마법의 구슬이랍니다. 우와! 유치해. 내가 제일 먼저 찾아야지. 마법의 몬스터 구슬이라. 저 구슬만 있으면 우리 요괴들이 몬스터의 제왕이 될 수 있겠는가? 모두 10개의 몬스터 구슬을 숨겨놨으니 열심히 찾아보도록 해요. 그럼 준비 시작! 어딨지? 어? 여기 있다! 어디 있는 거야? 안 되겠다. 깨비깨비, 얍! 진작 이렇게 할 걸. 3, 4. 찾았다! 아우! 오! 유! 재미없어. 7, 8. 다른 애들은 다 찾았으려나? 구슬아, 어디 있니? 내가 가지고 있는데. 심심한데 놀래켜볼까? 갑자기 배가. 하나, 둘, 아무도 못 들었겠지? 어, 구슬이다! 찾았다! 찾았어! 구, 시! 이 구슬은 내가 가져간다. 안 돼! 요괴 마을로 몬스터 구슬을 찾으러 가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해줘.